언니 원어깨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언니 원어깨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언니 원어깨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누구? 언니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게 저것들이 그것들이야. 그 원업계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도 돼. 장면 연상 하십시오.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이 연상 기억과 문장 외우서는 안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있을 때 이미저리와 즉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화장품, 뭐 시공품 이렇게 여러개 샘플이 있는데 우리 언니가 그것을 내걸 자꾸 욕심내고 있는 장면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언니 원업계는요, only one of는 뭐뭐들 중에 하나만이라는 뜻으로 거의 수고처럼 자주 쓰이는데요. One of가 왔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용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놔야 돼요. 자, 문법적인 사항 다시 한번 볼까요? Only one of 복수명사는 뭐뭐들 중에 하나만. 됐죠? 머릿속으로 한 번만 더 연상해 보실까요?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화장품 그거 여러 개 화장품 샘플이 있는데 언니가 많이 욕심을 냈어요. 그죠? 원업계 언니야,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도 돼. 장면 느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기화 된 겁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I've seen 그랬어요. Have seen이 왔어요. 키워드는요, seen, PP가 왔네요. PP는 100% 모두 되어지다, 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have PP가 왔으니까 보게 되지다 얘기죠. Only one of them이 왔어요. 그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을 본 적이 있을 뿐이다. 오른쪽에 의역으로 나왔네요. 그죠? 나는 그들 다를 아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안다. 이런 얘기죠. 이건 고급 영문법이에요. 정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have seen 보게 되셨다 이 말이죠. Only one of them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을 이렇게 only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뭐뭐들 중에 하나만. 언니 원업계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 누구? 언니야, 원업계. 뭐를 해? 화장품 연상했지요? 그것들 중에 하나만 가져.